규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 부흥집회 실황녹음 테이프 파워 인생 모두 5개 테이프 중에서 두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더물어 주신 축복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많더라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남아있는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로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덤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하다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그 시내에 나갈 때 지하철을 타고 서점에 가는 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대 여성들은 거의 천사 같잖아요. 그 저기 쳐다만 봐도 흠모할 만하고 이런데 30살이 좀 넘어가면 약간 맛이 가기 시작을 하죠. 일단 판가름이 돼요. 그 인간다운 분과 인간이 미리 포기한 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40에서 50 넘으신 분들께 상당수가 염치가 없어집니다. 염치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염치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지하철 속에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아, 그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막 소란합니다. 막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저만 불쾌한 게 아니라 그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 때문에.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니만 갑자기 어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자리가. 그 여자분이 서 있는 데서 한 10m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눈치를 살폈죠. 누가 연세 드신 분이 안 계신가, 또는 뭐 장애인이 안 계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집어던지더라고요. 탁 집어던지니까 빈자리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헤쳐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분을 쳐다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가다가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 평생에 가장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 지하철에서 한 5분, 10분 쳐다보는 것도 아찔하더라고요. 아,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이.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내 부인이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혼도 못하고. 그죠? 아찔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 그죠? 우리 3.1교회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그 마음의 눌림이 있어요. 뭐냐면 좀 우리 교인들도 좀 편안한 곳에서, 좀 안락한 곳에서, 밤낮 길거리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위치에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매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이 서서하고 앉을 자리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매력입니다. 저게 참 감사해요. 왜냐?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뭐든지 좋게 보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키도 작은 것도 뭐 키 작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아담에도 좋다 그러고 뭐 곰보도 뭐 보조개가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죠? 어떤 일들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다 정신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은 성공한 사람들,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핵심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하는 싸움이란 뭐냐? 이 핵심을 붙드는가 붙들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당신의 왕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뭐 광개토 대왕이나 아니면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얘기하기를 엘리자베스 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그죠? 17세기 1644년인가요? 뭐 그때쯤에. 이 아주머니가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당시만 해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지중해, 뭐 지중해와 그 대서양 그 제를 해상권을 갖다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영국의 모든 국부를 다 집중해가지고 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들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해군으로 보냈어요. 야, 미국도 그렇죠. 영국과 미국의 전통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육군이 제일 끝판날이죠. 그래서 뭐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대통령도 주르륵 나오고 하는데 이 영미계통에서는 해군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해군이. 그죠? 해군 쪽에 많이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뽀빠이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뽀빠이 보면은 뭐 파파이스라니까 여기서는? 예, 뽀빠이를 보면은 거기 배경이 어디예요? 배에서 이러잖아요. 브루토스 뭐 집어던지고 올리브가 살려줘야 하는 것들. 그런 거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 바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바다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빅토리아 시대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7세기 상황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일본이 출신 그 시오니 나나미라는 사람이 썼던 그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스스로 질문하기를 도대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1000년 이상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군사력 때문이냐?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1000년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시스템 때문에 그러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1000년 동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도로가 국토의 혈맥이라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민족이었다. 도로가 국토의 혈맥이라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 길 닦지 않았습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죠? 이런 핵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제국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핵심의 핵심.
핵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핵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뭐 줄까 이렇게 나온 게 나오죠. 3장 8절 보니까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뭐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이 한 가지를 구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가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특별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는 20대인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붙들 수 있는 한 가지만 붙들면 된다. 한 가지. 여러 가지 붙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얻지 않았습니까? 뭐 콜라 회사 사장이 그랬다면서 내 피 속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뭐든지 다 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보면은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좋은 거 다 나오죠. 뭐 의사 되겠다, 과학자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뭐 다 좋지요. 어렸을 때야 철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철이 없는 놈은 누구냐 하면 나이 25이 넘어서 너 장래 희망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뭐 서른이 다 돼가지고 꿈이 뭐냐 그러면 무슨 뭐 변호사예요.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놨고. 다 문제가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비전은요, 집중, 좀 구체적이 돼야 된다, 구체적. 그죠?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뭐 한 가지 타겟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를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밤낮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선교사가 꿈입니다. 나이 서른 다 돼가지고. 제가 북경대에 가보니까 나이 25이 넘으니까 입학 자격을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외국어를 배워보니까 알겠지만 25 넘어가지고 이게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환갑은 25이라고. 25 넘어서가지고는 언어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대만에 있는 오세원 선교사라고 그 외대 중국 갈라고 지금 굉장히 사역을 잘합니다. 이 중국 사람 대상으로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데 이 친구 21살에 보냈어요. 21살에.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졸업하고 다시 2년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인 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중국어래요. 그런데 25 넘어서 보통 파송받을 때 30 넘어서 가는데 그때 간 사람들은 기껏해야 밥 먹는 중국어. 기도도 잘 못하더라고 기도도. 설교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 준비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뜬구름 가는 얘기를 좀 고만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 되겠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어 할 줄 아느냐. 나중에 가서 배운대요. 중국어 할 줄 아느냐. 나중에 가서 배운대요. 이게 다 엉터리죠. 그러므로 우리 비전이란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비전이에요. 준비하는 게. 집중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잠깐 비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기 평생에 이루지 못할 것들을 비전이라고 생각해. 망상이네 망상. 그죠? 아 10대에 가져야 될 비전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저런 다 돼가지고 안 됐으면 이제 좁혀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제가 지금 35입니다. 35인데 제가 지금 영어를 잘 해가지고 영어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을 시켜 변화되겠습니다. 뭐 이런 꿈을 갖는다 그러면 되긴 되죠. 저니까 되긴 되는데. 그러나 뭐 쥐뿔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면 되겠어요? 저도 지금 영어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나 이 때가 늦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쪽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적어도 저는 조선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집중을 해야죠. 사역도. 저는 1년 동안에 제가 이 과장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러주는데 나가는 곳에 제가 딱 1% 나가요. 100군데 연락이 오면 한 군데 나가거든요. 근데 한 군데 나가는데 제가 그 어떤 선택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도 이쪽에 사역의 집중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에 자꾸만 속느냐 하면은 강사비 많이 주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는데 잘 보니까 강사비예요. 제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6년 말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차피 쓰임받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데 제가 나가는 곳에 두 군데로 한정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첫째 우리 교역자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 세미나 한다 그러면 어디서 부르든지 시간이 되면 먼저 우선순위를 가겠습니다. 교역사 세미나를 갑니다. 알다시피 교역자들은 밥도 잘 안 줘요. 하여튼간에 교역자 세미나. 또 한 건 어디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부른 데가 있으면 땅끝까지도 가겠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청년들 부른 데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였냐면 광주 출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광주 전남대에 가서 최초의 집회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대 강당에서 대강당에서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운동권 애들이 막 난리를 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중에 두 명이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한 명이 회심을 했어요. 걔가 그다음부터 이 전남대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전남대 집회 제가 네 번을 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로서 이렇습니다. 제 사역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집중하는 겁니다. 교역자들과 청년 사역에. 왜? 다른 것들은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비전입니다. 비전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한 군데 집중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오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비전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이 뭐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지도자 그러면 누굴 들을 수 있습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입니다. 그죠? 토니 블레어 총리. 제가 1996년에 그분이 썼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총리 되기 이전입니다. New Britain, My Vision of Young Country.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 새로운 국가를 향한 나의 비전.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치, 경제, 고용, 뭐 세계 질서에 대한 그의 비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은 고립주의에서 탈피돼야 된다. 국제관계 속에서 전통적인 영국의 고립주의 유지하면 영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뜨거운 애국심, 명확한 판단력,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필요하다. 이 정치관지 설교관지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끈끈한 뜨거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비전이 있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15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7월이죠. 98년 7월에 15개월 만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총리 처음 했을 때 177가지의 공약을 냈습니다. 그 중에 50건은 이행이 되었고 119건은 이행 중에 있고 다만 8건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발표해버렸습니다. 비전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명확한 타겟이 있으니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기 한 시간 전에 공부할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 다 공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한 시간 전에 할 게 없어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전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저는 우리 젊이들에게 이 허황된 꿈들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비전을 얘기해요. 하나 옆에 쓰임받는 불같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 흘려서 생명 걸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는 비전이란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 옆에 어떤 한 분야를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킬까.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였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였는데 설교 기회가 좀처럼 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제발 날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시켜줘요. 근데 저는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적어도 전도사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오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4편을 준비해놨어요. 아주 기자상 같은 설교. 98% 그냥 읽으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제가 그 원고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위대한 원고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부럽다 막 이러면서. 98%의 완벽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은 그 전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은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예배 시간 5분 전에 부목사님 전화 걸어서 나 설교 못하니까 네가 해. 뭐 그러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한 30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혼자 말은 안 하지 그랬죠. 내가 있잖아, 내가. 날 시켜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진짜 그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그 목사님이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마디를 말해서 히트를 친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다 말씀으로 변화가 돼버렸어요. 변화가 됐다고요. 그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전 목사는 즉흥에 강하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즉흥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혼자서 부흥에 불러주지도 않는데 설교 7편 준비해놨어요. 부흥에 한번 7번 하려고. 준비 딱 해두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가지고 아, 뭐 준비도 못했는데 그러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뭐 저 사람은 뭐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설교가 나온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비된 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좀 잘 준비되는 그 집중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여러분 뭐냐? 한 가지 집중할 때 전체가 다 붙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잠깐만 힘을 분산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폭탄이 터질 때 폭탄 전체에 불 붙입니까? 폭탄을 터뜨릴 때는 뇌관에만 불 붙이는 거예요. 뇌관에만. 그렇지 않아요? 뇌관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뇌관이.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나중에 도망쳐 있으면 돼요. 저절로 터져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뇌관인지 뭔지도 모르고 전체를 갖다가 그냥 그 장작대 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맞아가 죽든 거죠. 뇌관에만 붙여, 뇌관에만. 뇌관이 뭔지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관이 뭔지를. 제가 오늘 좀 저녁이니까 좀 여유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한국교회 왜 부흥을 하지 못했을까?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당시에 인구 센서스가 있더라고요. 인구 센서스를 보니까 20세 이상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분까지 인구를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대하고 30대의 인구 비율이 57%예요. 그리고 40살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분까지 다 합쳐봐야 43%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왜 안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57%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여긴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교회를 가보면은 머리 허연 분들이 90%고요. 청년들이라 그래봤자 10% 미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간단하다. 20대하고 30대가 교회를 채우면 끝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보니까, 20대하고 30대를 대상으로 목회의 주안점을 가지고 뛰는 목사님은 전체 목사님의 1%예요. 그리고 40살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것까지 집중하는 분들이 99%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진짜. 저는 저만큼 목회를 편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뭐 고기가 넘실대고 있는데 그물이 모자라서 못 가네. 그물이 모자라서. 건지다가 지쳐가지고. 딴 분들은 코피 터지게 뛰면서도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서로 뺏고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인상 불키고 우리 영역 침묵한다 그러고 뭐 난리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핵심을 잡아야 돼. 핵심을. 저 청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3.1교에서 지난번 서베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부 올라가서 선교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부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빨리 저기 올라가서 저 화려한 곳에 나도 한번 동참하고 싶다. 그래 말할 것도 없죠. 중고등학교가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 파락굴에 사람 모이는 식으로 고등학교 때 손목 붙잡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날 수 없지만 우리 애들만은 이 교회에서 좀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늘어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부흥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부 문화나 중고등학교 문화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차용해도 그냥 그대로 부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진, 청년이나 핵심이 살면 중고등학교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 이하, 그러니까 뭐 유초등부나 또는 뭐 유치부 애들, 얘네들은요, 뭐 쉽게 말해서 청년만 늘면 저절로 느는 거예요, 저절로. 왜 그러냐? 애를 낳잖아요, 애를.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가 제일 부흥하거든요? 저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는 대학생이 제일 많은 교회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하기 직전까지 사람이 제일 두텁습니다. 그 왜 그럴까? 저하고 같이 늘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대학생들 갖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걔네들이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애기 엄마 되려고 그래요. 애기 엄마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한 600명 정도가 결혼 정년기에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1교회에 어떤 처녀가 있어요. 그리고 3.1교회 바로 100m쯤 떨어진 곳에 4.1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시다.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는데 또 괜히 교회 이름 들먹이면 그게 기분 나빠하니까 4.1교회 총각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겠습니까? 아, 여긴 확실히 미국이군요. 여권이 신장돼가지고. 원래 한국의 전통적인 상황을 보면 남자가 다니는 교회에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면 강한 쪽으로 가요. 남자 믿음이 강하면 남자 쪽으로 가고요. 여자 믿음이 강하면 여자 쪽으로 가요. 근데 3.1교회 애들 전부 다 왈패같이 피어났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주로 흡입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 3.1교회로 오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지금 600명이 결혼만 하면, 우리 자체네 결혼도 있으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네? 1200명까지는 안 되고, 반만 온다고 생각해도 900명쯤 돼요, 900명. 그렇죠? 전도하면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려놓고, 그죠? 한 명도 전도하면 너희 큰일 난다, 그래놓고, 900명이 된다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잠시 한눈을 팔고 2, 3년을 보내면요, 애리 둘씩 쏟아져요, 둘씩. 결혼 3년 동안에 애 둘을 안 낳는 자매들이 별로 없어요. 둘은 다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900명이 쏟아져요. 900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전 애판이야, 애판. 저런 데 가둬놓고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 어른 숫자하고 똑같은 수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교회 그 자리를 부셔버리고 지금 한 12층짜리 건물을 올리려고 그래요. 거기 자리를 갖다가 그 1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요. 유치원.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숫자는 곧 어린아이 숫자입니다. 어린아이 숫자.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또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애를 4명을 낳으면 하와이 동반 티켓을 끊어줍니다. 주일학교 부흥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티켓을 끊어줘요. 그러니까 3명 낳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죠. 여기서 더 나서 하와이를 갔다 와 말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막 뜁니다. 하, 또 저 생산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날까? 우리는 뭐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뭐 얼마든지 낳자. 12지팔 만들어 좋다. 막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은요, 뭐 전도가 필요 없는 교회, 전도가. 청년들 숫자만큼 아이들이 벅적벅적 뜬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죠. 주일학교가 부흥 못하면 팍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차례 열중시원, 뭐 엎드려 뻗쳐하면서 그걸 목회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주일학교 부흥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 전 담임 목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만 살리면요, 거기는 아무나 갖다 세워놔도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여러분식으로 하면 중민학교까지, 거기까지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청년만 많으면 거기는 벅적벅적하게 돼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청년을 살리니까 이 허리진이 강해지고 하부 구조는 문제가 없죠. 그냥 부흥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3.1교회 청년들만 모였기 때문에 뭐 교회 재정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40대 이상이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명부에서 제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로 엽서를 보내버려요. 야, 이 도둑놈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나는 그 11조를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에서 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굉장한 배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은혜받기를 원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 다 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랭킹 1위가 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독보적으로 헌금 1위입니다. 독보적으로 헌금 1위. 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드림이 축복이라는 걸 저는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 작년이라는 거, 작년 분기라는 거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던 남서울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창립이 1975년이에요. 제가 왜 그 교회를 예를 드냐 하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옆에 있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참 칭찬을 많이 듣던 교회예요. 무슨 칭찬이냐? 저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라는 거예요. 주일 학생도 많고 청년도 많고 훌륭한 장년도 있고. 제가 거기 있는 장로님 가운데 50살 정도 되시는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뭐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장로님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분 참 훌륭하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5년이면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지금 50 되시는 분이 24년 전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빼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26이죠, 26. 잘 보십시오. 훌륭한 장로님이 나오기 위해서 훌륭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같이 양육받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교회 이제 뭐 10년만 지나면 계속 다 늙을 거 아니에요? 지들이 안 늙어요? 아, 30대는 40대 될 거고 올라가면서 결국 각 사회 분야를 다 장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역의 핵심이 어디냐? 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청년들을 잡아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청년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그 청년에서 마음이 떠난 만큼만 전성기예요. 10년 전성기인 교회가 있고 20년 전성기인 교회가 있어요. 청년에서 마음이 떠나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능만 하다 그러면 저는 청년들 잡고 싶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청년들이 있으면 대학생, 적어도 대학생 때만은 제가 직접 교육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졸업하면은 이제 부교육자한테 맡겨버리고. 다른 교회는 반대죠. 그걸 데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1968년생부터 1974년생, 거기가 저하고 같이 많이 뛰었던 애들이거든요. 걔네를 데리고 나도 같이 늙어갈까?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영원히 늙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영원이라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을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학생들을 제가 직접 관할을 합니다. 직접.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똑같은 양질의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정도의 훈련을 시키고 나면요.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도 그 스피릿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핵심을 붙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핵심이었더니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지혜 하나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던가요? 아니었어요. 뭘 주셨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덤으로 다 주셨습니다. 다. 그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집중하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잔학계나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입니다. 목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이게 피골이 상접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 하나만 집중하니까요. 하나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적당한 인정감도 주시더라고요. 진로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를 집중하면요, 나머지 전체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 탈무드의 그 예화를 들어보면 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을 때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을 노예가 다 탈취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노예가 아마도 그 종이 믿을 만한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민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유산으로 남긴다. 얼씨구나 했지, 얼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단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멀리 출타에는 내 아들이 있지 않느냐? 아들에게도 한 가지 재산을 줘야 되니까 한 가지 재산은 내 아들에게 주도록 해라. 그래놓고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공증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저렇게 믿지 못할 놈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저 농에게 분명히 재산을 물려줄 리는 없는데. 그러다가 답을 찾았죠. 한 가지 재산 뭘 선택했겠어요? 그 노예죠, 노예. 그 아버지가 지혜가 있는 거죠.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다 집중시켜놓고 아들로 하여금 노예, 네가 내 재산이야. 그럼 재산이 전부 다 자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집중의 능력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의 능력. 이 테이프의 앞면 끝부분입니다. 뒷면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더물어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